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배우고 멋지게 수익 보자. 런앤런 황주명. 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또 토요일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앉아서 하네요? 네, 이제 또 새로운 어떠한 트렌드를 만들기 위한 건가요? 사실 저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다리가 안 아프니까. 네, 한 시간 내내 서 있으면 정말 다리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장도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오히려. 네, 그렇죠. 이번 주 시장이 나름대로 잘 버티고 선방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좀 풍부하다 보니까 뭐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버티는 네, 그런 한 주였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번 주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은 근데도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게 어쨌든 가는 섹터가 이제 계속 가고 그리고 순환매도 워낙에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실제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은 작년이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이슈와 친숙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만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더더욱 공부라든지 이슈에 좀 매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뭐 괜찮았는데요.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왔어요. 박스권 맞습니다. 상단 포인트가 3200에서 3300 포인트인데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강죠. 네, 강죠. 네, 그래서 돌파 시도가 그동안 두세 번 있었는데 돌파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돌파되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아, 너무 무겁죠. 무거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고점 근처라도 일단 가줘야 돼요. 그래야 코스피 지수가 3200, 3300 저항을 뚫어내는데 지금 당장 그거는 물론 쉽진 않겠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의 강세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하면 여행, 항공주 참 강했어요. 맞습니다. 여행, 항공주도 굉장히 강했었고 예전부터 이제 여행, 항공주들 보자고는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할지는 사실은 좀 몰랐어요. 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 여행을 가는 상품이 굉장히 잘 팔린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업황이 좋아지기 어렵지만 백신이 처방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행주와 항공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각됐다라는 거고 예, 증시에서는 실적에 있어서 항상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전에 안 좋았으면 조금만 좋았져도 확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 빵 올라가는. 네, 그래서 기저효과가 나타날 때 보통 주가가 탄력이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의 종류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행주, 항공주를 끌어올렸고 이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 소비 관련해서 뭐 유통주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네,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도 시장 대비 아웃퍼포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네,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백신 여권 관련주가 이번 주에 또 특징적이었어요. 일전부터 많이 말씀하셨던 섹터죠. 네, 그래서 뭐 라온시큐어, SJ솔루션, 그다음에 아이크래프트, 뭐 케어랩스 이런 종목군들이 백신 여권 관련주인데 지금 유럽에서 백신 여권 도입이 본격화되고 국내도 지금 백신 처방이 빨라지면서 백신 여권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 백신 여권 관련주를 신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안 깨지는 선에서만 네, 보유하시면서 대응하는 관점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한 주 동안 증시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증시를 비슷하게 봤어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예전에 팥값 얘기하셨잖아요. 네. 팥값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팥값이요? 네, 파. 파. 도레미 파보다는 먹는 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저번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저는 이제 실물 경제는 잘 모르는데 저는 파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채 고기 삼겹살 먹을 때. 네, 삼겹살 네. 먹을 때 특히 이제 식초랑 그다음에 고춧가루 뿌려서 먹는 파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네.
팥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살려고 하니까 파채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구나. 실물 경제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파는 사실 이제 가위 정점을 찍고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계란 값이 지금 고점에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아 이게 또 고수의 또 실생활 팁이네요. 네, 저는 직접 이제 그 장도 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요즘에 이제 모든 남자들의 적이죠. 장 보는 남자요? 네네. 네네. 어쨌든 아니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굉장히 좀 다정하신 모습인데 그 종목 순환매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기존 주력주나 기존 섹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약세로 보이는 것 같고요. 새로운 인프라 투자라든지 말씀하셨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뜬금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뜬금포가 우선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선주도 그렇고 스펙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그렇죠. 그때 스펙도 얘기를 하셨는데 스펙도 자기 맘대로입니다 요즘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예측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아니 스펙은 가치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병이 안 되면 제로인데. 합병이 안 되면 그냥 원금 환불이잖아요. 그렇죠. 2천 원 환불. 맞아요. 2천 원 환불에 뭐 이자도 좀 준다고 하긴 하던데. 2% 정도 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막 지금 2%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봐요. 그냥 인플레이션 우려감 되고 있는데 꾸역꾸역 가고 있다. 꾸역꾸역 가고 있다. 그죠. 네. 그냥 잘 가고 있는 건 아니고 꾸역꾸역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디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유동성 자체가 아직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네.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식 예탁금 규모를 보시면 이전보다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60조 원대인데 이 60조 원대가 예전보다 줄어든 건 맞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받쳐진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이제 경제 지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제 지표가 시장에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고 있어요. 음모론. 음모론. 네. 일부러 뭐 그렇게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당연히 긴축 정책,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게 따라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거고 경제 지표가 갑자기 확 안 좋게 나오면 포스트 코로나 멀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 약간 밑으로 그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꼭 만들어낸 것 같이. 너무 좋게.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긴축 정책을 쓸 정도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게 그렇죠. 바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예요. 네, 지금까지는 경제지표가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뭐 소비라든지 생산 이런 지표들 좀 꾸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